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 항상 허점이 있죠. 모든 일을 무서워 말 때는. One, two, three. 우리가 왜 야외까지 나가서 이 제품을 실험해야 했는지. 뭐 좋지 않았어요? 밖에서 찍는 거? 밖에 나가서 줄자로 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는지 아세요? 되게 창피했어요. 아, 뭐 창피한 거면 뭐. 네. 아, 그 저희가 오늘 들고 나온 제품. 이거 되게, 아주 되게 재밌는 제품이에요. 이게 시게이트에서 나온 제품인데 시게이트 고플렉스 세틀라이트 외장하드라고요. 이게 외장하드거든요. 500GB 외장하드인데 와이파이 신호를 스스로 쏴가지고 모바일 기기로 동영상을 스트리밍해주는 그런 외장하드입니다. 어? 보통 와이파이라면은 PC나 그런 데서 와이파이 신호 잡아갖고 인터넷 연결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와이파이 신호는 보통 2.4GHz대 주파수를 이용하는 그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런 무선 신호인데 얘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에서 시게이트 외장하드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보려면은 시게이트가 쏴주는 그 고플렉스 와이파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무선 인터넷 뭐 레스팟이라든지 뭐 올레 와이파이라든지 그런 걸 잡는 식으로 고플렉스라는 와이파이를 잡는 거예요. 네, 갤럭시 탭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탭에서도 똑같이 환경 설정을 가셔서 여기 나오는 무선 및 네트워크에 와이파이를 누르게 되면 이제 검색되듯 여기 보시죠? 고어플렉스 세틀라이트 OXV라는 신호를 잡게 됩니다. 고플렉스 미디어라는 앱을 통해서 그 앱을 실행하면 음악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들을 무선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그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몇 개까지 지원한다고 했죠? 총 3개요. 아이패드 애플 제품은 물론이고요. 그 구글 안드로이드 응용체제를 사용하는 갤럭시 탭이라든지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요. 심지어 노트북까지 지원을 해요. 여기 보시면요. 연결된 기기가 2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연결된 최대 사용자는 3명까지. 3명까지. 네. 그러면은 이 스토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얘가 와이파이인데 얘 갖고 이용하면서 인터넷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아, 얘가 쏴주는 건 와이파이 신호는 맞는데 그건 그냥 2.4GHz 주파수대 역에 와이파이랑 닮은 신호일 뿐이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신호는 아니에요. 즉 한마디로 인터넷과 이 외장하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흔히 우리가 동영상 파일로 재생할 수 있는 AVI, 그 다음에 MKV, 확장자 다 지원하나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 항상 허점이 있죠. 모든 기기를 무서워도 말 때는. 가장 제가 사용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아이패드가 지원하는 확장자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MP4라든지, 네. M4V라든지 이런 그 유독 동영상 파일은 그 애플이 지원하는 확장자밖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사용자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확장자잖아요. 확장자가 AVI랑 네. 뭐 요즘은 고화질 영상 같은 경우에는 MKV랄지 그런 동영상 파일이 많은데요. 인코딩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늘는 그 과정에서 인코딩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불편해. 네, 제가 여기서 또 예리한 지적 하나 할까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500GB 제품 한정이고요. 얼마? 우리나라 출시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미국 출시 가격이 199달러. 이렇게 나오면 비싸다는 얘기예요. 얼마? 199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출시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 원화로 환산하면? 원화로 환산하면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20만 원이 좀 넘죠. 한 20, 한 2만 원. 시중에서 외장하드가 한 6, 7만 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뭐 어쨌든 선택은 독자분들 몫이니까요. 독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전 자신 있어요. 술 많이 드시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 못 보신 분들 아니면 또는 계속되는 야근 때문에 본 방송 못 챙겨보신 분들이 우리 얘기인가요? 아, 전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본방 사수못 사신 분들 예. 500기가 영상 차고차고 쌓아주면 얼마나 좋아. 비싸요?
비싸지 않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원석 기자의 무서운 월드에서는 오원석 기자의 무서운 월드 괜찮다. 네, 오원석 기자의 무서운 월드에서는 비싸지 않은 것 같은 판단은 다 독자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전. 요즘 무선 아니면 제품이 안 돼. 그런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무선 제품을 갖고 오지. 다음 시간 또 무선 갖고 와야 되나? 아 진짜 그러네. 우리 저번에 촬영할 때도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무선 제품 갖고 오겠다고 끝냈는데 진짜 또 무선이네. 또 무선 갖고 오셨어요. 오케이 끝! 끝! 오원석 기자 이게 지금 감탄할 때가 아니에요. 뭐 좋잖아. 야외까지 나왔어요? 촬영하는데 오늘 참 독자 좋네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굳이 야근한다는 걸 그렇게 알리고 싶었나요? 다 알아. 저도 낮에 찍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밤에 그것도 야외에서 찍게 됐습니다. 네, 블러터TV 예, 이지영입니다. 네, 블러터TV 오원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 야외 촬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죠? 그 이 제품이 야외에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사무실 너무 좁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아, 좁기 때문에. 대표님 들으시면 버럭할 소린데요. 아, 그 원래 다 좁아요. 요 제품이 와이파이 신호로 동영상, 영화, 사진을 모바일 기기로 쏴주는 신통방통한 외장 하드거든요. 이 외장 하드가 아니 궁금하잖아. 얘가 원래 30피트까지 된다는데 30피트면은 10미터? 10미터? 네, 10미터. 그 정도 쏴줄 수 있다는데 뭐 솔직히 10미터 저 멀찍이 놔두고 쓰는 사람 드물겠지만 이거 진짜로 10미터가 되겠느냐?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줄자 있죠, 줄자. 네, 줄자 로터, 있습니다. 로터가 짠! 줄자까지 마련했습니다. 10미터짜리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고고고! 위치에서 동영상 재생이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줄자로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줄자로 실제 거리를 관측해 보겠습니다. 아, 좀만 더 갔으면 차에 치일 뻔했네. 차에 아직 안 치셨죠? 한번 가보세요. 앉혔잖아요. 고고고! 저 10m밖에 안 돼가지고 제 생각에 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잡고. 잡고. 우리 정말 힘들게 촬영하네요. 이걸 꼭 굳이 줄자까지 되면서 실험해야 했어요, 오원석 기자. 잠깐 손 좀 치워봐요. 안 보여요. 아이씨. 3m 30. 30 여기. 네. 30?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와, 이거 생각보다 꽤 멀리 오네요. 누가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하겠어요? 그냥 된다니까. 무선으로 원격에서 된다니까 찍어본 거예요. 네네, 오원석 기자의 무선 예찬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네, 들어갑시다.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1, 2, 3, and.